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발효 미생물 이야기. 오늘은 이제 제가 요즘 자전거 타기를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 자전거 타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잠깐 이렇게 쉴수 있는 그런 휴게실에서 그건 저는 뭐그 그냥 뭐 혼자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옆에서 이제 이렇게 말도 걸어보고 또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들어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탔었을 때 이제 그때 그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옛날에 지금도 뭐 이렇게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뭐 무슨 차 운전인지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운전 일을 하면서 자기는 시간만 나면 자전거를 탔답니다. 근데 이제 한 7, 8년 탔대요. 이제 7, 8년 이제 산악 자전거 그걸 이제 타다 보니까 다리가 막 땡땡하고 근육이 있고 훨씬 이제 건강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를 이제 몇년못 탔답니다. 자전거도 못하고 운전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당장 이제 살이 이제 물살이 되더랍니다. 다리도 이제 땡땡하던 게 물렁물렁해지고 막 이런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가 그 자전거를 또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탄대요. 타는데 이제 금방 이렇게 살이 안 올라온답니다. 그래, 아, 이 근육이 안 붙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이제 그 헬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먹는 단백질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이제 그거를 뭐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두개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그걸 먹고 또 자전거를 탄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단백질. 이제 단백질을 이제 헬스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는 조금만 먹어도 이제 그게 단백질로 이렇게 가는가 봐요. 우리 인체에 이제 근육을 만들어내는 게 대부분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훨씬 더 근육이 잘 만들어진다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남 이야기에 이제 귀 기울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그게 안 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찾아봤었습니다. 뭐 헬스 할때 이제 그거 하는 거 하니까 막 이만한 통에 해가지고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이제 뭐 그렇다고 싼거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유명한 거 이런 거 해보니까 막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래, 이게 참 뭐좀 이제 그거 막 이렇게 사먹고 이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요게 저때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청국장 이제 청국장하고 아로니아하고 이렇게 반반 섞어 가지고 이제 만드는 이제 환입니다. 환. 예, 그래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 타는데 뭐 자전거 가방, 그다음에 뭐차 안에 아니면 뭐제 이렇게 뭐 주머니 안에 가방 안에 뭐 이런 데 이제 하나씩 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항상 늘 챙기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깜빡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특히도 깜빡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곳곳에다가 이제 작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곳곳에 놔두고 이제 자전거 타기 전에 이제 뭐 타기 직전에 먹는 것보다는 타러 가기 갈때 이제 먹는 게더 좋죠.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제가 틈나는 대로 이걸 먹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거 먹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먹고 이제 촬영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콩 자체가 단백질이잖아요. 콩이 뭐 단백질 덩어리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청국장을 만들었으니까 청국장 만드는 건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이 원래 소화가 잘안 돼요. 네, 콩이 이제 찬 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집뜸이 이제 그 겨우 가을에 농사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집 있죠, 집. 예. 한겨울에 집뜸이 안에서 자면 얼어 죽지 않는답니다. 한겨울에 이제 집뜸이 안에서 자도 얼어 죽지 않는답니다. 근데 한여름에 콩자루 위에서 이제 콩자루 위에서 자게 되면 얼어 죽는데요.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콩이 찬 음식이다.
찬성질이다. 이제 이런 걸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 이 석담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콩은 차다 보니까 당연히 소화 안 되죠. 그거를 소화를 잘 시키려 하면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콩 발효한 게 청국장, 뭐 된장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된장 묵고 얹혔다, 된장 묵고 소화불량 걸렸다, 된장 묵고 체했다 이런 사람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찬 음식이라 그래도 그걸 발효를 시키게 되면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청국장을 이제 말라놓은 거니까 이거 먹고 뭐 제가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그게 돼 있잖아요. 건조시킨 겁니다. 환처럼. 그래서 이걸 먹고 난 뒤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물을 안 먹게 되면 이제 이거가 들어가게 되면 속에서 이게 건조된 거니까 바짝 말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안에 있는 수분들을 지가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아당기니까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것처럼, 뭔가 꽉 찬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는 거죠. 근데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내려가게 되죠. 잘 풀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가 이제 뭐 환이 되었다 어쨌다 해도 가루, 환을 만들려고 가루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가루가 된 상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저 뭐 찹쌀을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환을 만들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꿀을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이제 꿀이나 조청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딱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먹습니다. 이제 아까 자 주의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 왜?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이제 호가든 이제 제가 맥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맥주가 호가든 맥주입니다. 그 이게 어느 나라죠? 유럽 뭐 어느 나라인데 이제 호가든 맥주가 제일 이제 제 입에도 맞고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근데 그 호가든 맥주를 사면 이제 이 컵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컵이 한 네다섯 개 돼요. 네다섯 개 이제 이 컵 얻으려고 맥주 요렇게 이제 뭐 한 그릇 돼 있으면 이제 이거 주거든요. 예, 그게 낑겨 이게 사은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이거 이제 되게 그 좋아하는 그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그 이제 운전하시는 그분 말씀처럼 단백질을 미리 먹고 그리고 또 운동 끝나고 난 뒤에는 또 배고프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걸 딱 먹게 되면 이제 단백질이 빨리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몸에서 이제 단백질이 당연히 나갔으니까 빨리 이제 몸이 이제 이걸 내 단백질 빨리 보충해 줘 해가지고 빨리 이 성분들을 흡수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운동 뭐 이제 식품 뭐 식품이나 운동 이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아무래도 근력이나 뭐 이런데 이제 손실들이 막 생기잖아요. 피로감 이런 게 막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인해 가지고 빨리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원상 복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빨리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재료인 단백질을 먹어주면 이게 좀 더 빨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부터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100일 정도 제가 목표를 잡고 이제 이걸 부지런히 이제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결과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백질 그게 이제 이렇게 그 헬스하는 사람들 그 사 먹어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청국장 그걸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